10월 9일 한글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언어,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보이스팀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 속의 한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훈민정음은 서기 1443년, 세종 25년에 완성되어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서기 1446년, 세종 28년에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글의 창제로 기존의 중국말 문법에 맞추어 쓰던 불편을 덜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인해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월 9일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입니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각야날이 그 시초가 되어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습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한글은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처음 한글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9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한국의 한글날인 10월 9일을 가주 한글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수계 언어 기념일이 주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K-POP, K-뷰티 등의 한류 열풍에 이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부조거 표기법으로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독자적 언어는 있지만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에 놓여있던 찌아찌아족의 한글 나눔이 시작된 건 지난 2009년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글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한글 교사가 학생당 일주일에 1시간씩밖에 못 가르치지만 현지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한 학년, 고등학생은 한 학기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 문맹 퇴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네스코에서 국제 문맹 퇴치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맹 퇴치에 공로가 있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의 이름이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예상인 것만 봐도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 수 있는 역사성까지 갖춘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인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한글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올바른 한글 사용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보이스팀이었습니다.